화사와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와 암스테르담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가장 이상적인 예를 보여주는 도시가 아닐까 한다. 아담하고 소박하게 지어진 건물들과 자유로운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나는 마치 동화의 나라를 방문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. 이곳에서 나는 여배우라는 이름을 벗어던지고 나의 마지막 20대 추억을 남기려는 송혜교로 돌아갔다. 마음껏 걷고 미술관을 가거나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모처럼만의 자유를 느낀다.